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찬양을 좋아하세요? 제가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찬송가를 좋아해요. 저는 어디 어디에서 하는 요즘 그 찬양이 좋은데 CCM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유빌라테 성가가 최고지요. 오늘도 유빌라테 성가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들릴 것 같아요. 오늘은 찬송가를 좀 알아볼까 해요. 우리 조태진 교수님께서 매주 찬송가로 가창을 하시면서 이 곡은 통일 찬송가에, 이 곡은 21세기 찬송가에, 뭐 그런데 뭐지? 찬송가는 하나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찬송가의 역사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집에서 보면은 찬송가 성경책이 이만큼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시던 그 성경 찬송이 낡고 헤어지고 그렇게 되어도 버리시지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찬송가의 표지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기독교의 유산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 해놨냐면 13강 찬송합시다 찬송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그림을 하나 넣어놓았고요. 또 다시 보면은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이런 찬송가들도 있어요. 여러 찬송가들 했는데 이게 흐릿흐릿하죠. 예전 사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표지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의 역사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찬미가, 찬양가, 찬송가, 그 다음에 두꺼운 표시로 되어놨죠. 춘추 전국시대, 많은 찬송가가 나오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익숙해하시는 통일 찬송가, 그 다음에 21세기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21세기 찬송가를 열어보아도 왼쪽 위쪽에 보면 통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들도 궁금하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는 찬미가입니다. 찬미가. 우와, 최초의 찬송가는 언제 만들어졌을지 모르겠네요. 1892년 감리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리교 교인들 우싸 막 이러면서 우리가 최고야 이러고 계실 텐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감리교에서 파견된 선교사님 중에서 존스라는 분과 로드 와일러라는 선교사 두 분이 계셨었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는 그 찬양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같이 부르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찬송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구했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찬송들이 많이 불리고 있었는데 어떤 찬송가들이 불리고 있었는지 막 수집을 해보았더니 안타깝게도 중국어로 되어 있던 찬송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자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사를 보고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는 많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번역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30장의 찬송가 가사를 번역을 해서 넣었대요. 그래서 찬송가가 표지부터 뭐 앞에 순서 이런 것까지 다 넣고 몇 년도에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이런 것까지 다 넣어봤자 39매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찬송가였는데 후에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증편을 계속해서 찬송가의 장수를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최초의 찬송가는 찬미가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우와, 찬미가.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미국 504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개국 504년 이런 거예요. 밑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연도들이 조선을 기념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연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찬미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찬송가 악보예요. 보시면
악보가 왜 이래? 라고 되어 있죠. 글자만 되어 있는 찬송가예요. 찬미가는 아직 오선보표나 이런 음표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이 이렇게 우에서 좌로 읽는 성경을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었는데 이 찬송가 역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줄로 읽어보시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 14 이렇게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한자로 되어 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 으, 고, 달, 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이거 뭐예요? 애국가죠? 저번에 우리 조태진 교수님께서 가창 수업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를 어느 곡조로 불렀을까요? 부르셨을까요? 함께 부르셨을 텐데. 전부여 의지하오니 이 음에다가 애국가를 불렀었던 때가 있었다며 조태진 교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이렇게 우리들의 선조들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여기서 저는 약간의 뭐가 이렇게 울컥했었냐면 여기 보세요. 하느님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그래서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들이 이 애국가를 이렇게 명맥을 이어나가서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이었겠죠, 그때는. 보호해주세요라고 불렀던 가사입니다. 그래서 예전 한글 표기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그런 찬미가의 악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었다고요? 아직 일제시대 때는 아니고 조선시대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언제 나왔냐면, 제가 방금 불렀다시피 1892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 애국가가 찬양의 형태로 우리 백성들한테 큰 힘을 주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오선악보가 보인 거는 찬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찬양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894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연세대학교도 만드시기도 했는데 이 찬송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발행처가 예수 성교회당 이런 데에서 만드셨고요. 이때는 드디어 한국인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인이 이 가사를 지은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 찬양가의 악보를 보면 제가 약간 확대를 해서 드리다 보면 역시 언제 나와 있는지 나와 있는 왼쪽에 대비하여서 오른쪽에 뭐라고 섞여져 있냐면 구세주 강생하신 지 1894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해서 기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기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1894년이라고 쓰시 아니하시고 구세주 강생이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최초의 오선악보가 있는 찬양가예요. 좋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나라 최초의 장류교랑 감리교랑 연합 찬송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찬슝가예요. 찬슝가. 이것은 언제 나왔냐면 1908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역시 구세주 강생 1908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편집은 제한복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류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찬송가를 만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복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는 나중에 1918년 이후에 조선예수교서회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262곡의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좀 잘 나간다던 일본의 요코하마에 가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 요코하마의 인쇄소 이름도 요코하마 복음 인쇄소입니다.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찬송가의 이 표지를 보더라도 훨씬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찬송가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인쇄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는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2탄의 격으로 다른 찬송가가 나온 게 곡보부 찬송가라는 게 나와요. 이게 1909년, 1년 뒤에 나오죠. 이것은 다시 1916년에 수정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였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는 뒤에 보시면 알게 되어요. 왜 나오냐면 장리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가 이제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이름이 뭐냐면 신정 찬송가예요. 악보를 볼 수는 없지만 표지를 보게 되면은 조금 바뀌어요. 왼쪽에 구주 강생 1941년이라고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화 16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최초 발행보다 다섯 번째 뒤에 해에 나온 것이라 다섯째 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찬송가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되니까 신정 찬송가예요. 그 당시 처음에 나올 때는 신정이라고 안 되고 신 경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신경 이렇게 한글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 16년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일제 치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그렇게 연도를 세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기법이. 그래서 이것은 최초에 나온 것은 1931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14곡의 찬양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랑 감리교랑 이미 두 권의 찬송가가 나왔었고 이것은 세 번째 제대로 된 그렇게 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장로교 대표, 감리교 대표 이렇게 편집위원들이 모여서 이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시지만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에 가까운 이름을 개명하셨기 때문에 공위량 중국어 표기가 더 맞겠죠. 고미량 선교사님과 김인식 이렇게 장로교 대표이시고요. 감리교의 대표 선교사는 아펜젤러,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편집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다른 분들이 많이 편집에 도움을 주셨지만 대표적으로는 변성욱이라는 한국인께서 이 찬송가 편집에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약간의 호불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여러 교회들을 보면 우리 찬송가는 그거 안 쓰는데 우리 찬송가는 그거 안 써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를 부르고 어느 교회에서는 다른 찬송가를 부르는 형태들이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정 찬송가가 나왔는데 아 우리 교단에서는 쓰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 교단이 생겼어요. 어느 교단이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회가 이 신정 찬송가를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찬송가를 우리는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시면서 신편 찬송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 바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앤더슨이라는 분과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 현재명 선생님 그리고 황재경 선생님 등이 이렇게 편찬에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신편 찬송가 한번 볼까요? 키워볼게요.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오른쪽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예수교. 그래서 일제시대의 기독교의 압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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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했겠지만 이렇게 명맥상의 기독교들의 이렇게 출간을 허락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교육부 편찬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전에 신정 찬송가, 감리교 찬송가가 장로교 찬송가 협회에서 같이 만들었던 이것을 장로교에서 우린 쓰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나온 이 신편 찬송가 이후에 교단별로 찬송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편 찬송가의 발행으로 1908년에 나왔던 찬송가들이 같이 연합해서 나왔던 이후들의 찬송가들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두 편의 찬송가로 쫙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파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장로교 안에서도 나는 이 찬송가를 쓰겠어요 등등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렸을까요? 제가 찬송가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장로교에서는요 신편 찬송가를 썼어요. 감리교에서는 신정 찬송가를 썼어요. 성결교에서는 부흥성가라는 부흥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러지 말자 우리 합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해방을 기해서 우리가 나라도 일제에서 해방을 하여 이렇게 광복의 기쁨을 누렸는데 우리 찬송가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합해봅시다 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가 주축이 되어서 1949년에 만든 찬송가가 그 유명한 합동 찬송가입니다. 합동 찬송가. 아직도 목사님들은 합동 찬송가 몇 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막 넘기다 보면 이 찬송이 어느 찬송가에서 왔는지 합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고 통 이렇게 써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합동 찬송가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장로교의 합동 측이 아니라 이 세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 같이 묶어서 편찬을 하게 된 합동입니다. 근데 제가 왜 찬송가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직까지는 모든 교파가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교단만 썼고요. 그 다음에 썼던 것이 이제 새찬송가와 개편찬송가예요. 고신장로교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두 교파 중에 하나로 굉장히 자긍심이 높으신데 이 고신 측과 그 다음에 장로교 중에서도 예장 합동 측, 이 합동 측은 그 WCC 얼마 전에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고 뭐 참여하니 탈퇴했니 이런 식으로 교단 간에 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 WCC에 많은 교단들이 일제시대 때 강제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장 합동 측에서는 우리는 이 WCC 탈퇴하겠어, 에큐메니칼 운동 탈퇴하겠어 이야기를 하고 탈퇴를 안 했던 교파하고는 찬송가를 같이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장 합동 측과 그리고 일제 때 유일하게 심사참배를 안 했던 두 교파 중에 하나였던 이 고신 장로교가 만든 게 새 찬송가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와 해방을 거치면서 이 기독교 우리 안에서도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족의 아픔이긴 한데 이를 기념해서 이제 1962년에 나왔던 새 찬송가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또 질세라 이전에 한번 연합해서 방금 전에 나왔던 총일 찬송가를 만들었던 합동 찬송가를 만들었던 감리교와 성결교와 예장 통합 측에서는 새 찬송가에 대비하여 만들어서 하나를 더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편 찬송가입니다. 1967년에 만들게 되고요. 이건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발간이 됩니다. 아직은 큰 두 개의 찬송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통일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냐면 통일 찬송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 간의 통일을 우리가 기념해서 만드는 찬송가가 오면은 그때는 진짜 통일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찬송가 교단별로 이렇게 계파가 나눴던 이 찬송가를 두 개로 묶어서 하나의 통일된 찬송가를 만들게 되죠. 한국 교회의 여망이었대요. 그때 하나의 찬송가를 우리 모두 다 국민이 하나로 부르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1976년에 찬송가 통일위원회를 먼저 만들었대요. 이전에 있던 찬송가위원회와 찬송가 합동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찬송가 통일위원회를 만들었고, 1981년에 돼서 한국 찬송가 공회가 조직이 되었대요. 그리고 1983년 드디어 짜자잔 두두둥 12월 19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탄생하신 모든 인류의 모든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여 찬송가도 통일해보자 라고 만든 것이 통일 찬송가입니다. 감동적이죠. 저만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21세기 찬송가예요. 21세기 찬송가가 여러분이 쓰시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새 찬송가 그러면 이전에 새새새새 찬송가라는 이름이 붙었던 찬송가가 있었기 때문에 새 찬송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21세기 찬송가라고 분류가 됩니다. 지금 또 어디선가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교단만 쓸지도 모르겠지만, 역사의 흐름상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21세기 찬송가,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신 분은 아직까지도 통일 찬송가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9월에 각 교단 총회를 거쳐서 각 교단의 유명한 언어, 국문안 학자들, 그리고 아주 신학에 능통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교단의 대표가들, 그리고 작사가들, 교단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꽤 오랜 시간을 거치고 수정하고, 또 작업을 하셔서, 이만 하면 됐다라고 내어주신 게 645곡의 찬송가입니다. 21세기 찬송가는 기존의 통일 찬송가랑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제가 여기 필기를 해놨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통일 찬송가에서 162곡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곡들이 많이 생겨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162곡을 배우기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78곡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찬송가에서 음이 높았다, 낮았다, 가사가 잘못됐다, 액센트의 위치가 틀렸다, 이렇게 된 거는 수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작곡가의 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반영이 돼서 세상에나 108곡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한국의 작곡가들 곡들이 많이 되었고요. 외국 곡들, 뭐 중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아프리카도 들어갔고요. 중세 시대의 그레고리안 성가 등의 곡들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기존의 서양곡 중심의 찬송가지만 우리가 여러 민족과 한국의 작곡가들이 곡을 더 써서 넣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기존에 있던 곡들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존의 복음성가들, 뭐 거룩한 밤, 오 홀리 나잇이라고 우리가 하죠. 거룩한 밤 이렇게 해서 성탄절에 많이 불렀던 곡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불렀고요. 우리가 90년대 많이 불렀던 CCM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거나, 여기에 모인 우리, 또는 잘 아시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곡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건 한국의 CCM을 더 넣어주지 그랬어. 우리 한국 것도 CCM 좋은 거 많은데 라고 아쉬워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머시부류에 속하는 곡들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찬송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찬송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14강에서는 우리가 찬송가 외에
그리고 창작되는 성가 외에 교회 음악에서 불리는 종교 음악의 여러 가지 연주 형태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오, 이런 찬송가가 있었구나. 아, 저것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가의 모습이었구나.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가는 여러분의 자식들과 또 손주들에게 어떤 형태로 남겨지게 될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